약간 클래식 느낌이어서 뭐? 그 누나 거 압박감을 느껴? 지금 아까 연습하고 있었는데 약간 다시 소름 끼쳤어? 가는... 없는 건가요? 없는 건가요? 3, 4 아, 식은땀 날 건데 진짜 이거 제일 진짜 빡세요 이거 약간 금난세 선생님이 보였어요. 어떡해. 박정현 선생님이야. 마음대로 해. 리나 박 선생님. 난 그냥 베이스라인 쳐. 니니니니 이렇게 해도 돼. 그걸로 난 충분해. 헨리는 왜 걱정하는지 저도 너무나 잘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고 저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. 지금 힘든 거를 조금 더 덜 힘들게 해주고 싶은 마음. 누나의 마음으로? 이모의 마음으로? 헨리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어른스럽고 제일 진지해. Alright, it's my turn again. 안 보여, 어떡하지? 어떡하냐? 큰일 났니? 잠깐만. 아, 믿었지. 똑같은 상황인데. 기다려봐봐. 낫지? 좋아. I think we're getting a little bit more serious with our music here. This song is called Miss Havisham's Waltz. If anybody knows Miss Havisham from Great Expectations, she was not healthy. Well, 아 모르겠다. Okay, alright. 정신차려. 긴장을 했는데 약간 피아노 치는 거에 대한 너무 이 약간 콤플렉스가 있어요. 네.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쳐야 되는 거면 발이 패들 못 밟을 정도 떨리더라고요. 아, 정말. 어떡하지? Here is Havisham's Waltz. Hope you enjoy. Oh,
될지 나는 그대로인데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다 되는데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wonderful audience and for encouraging us.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night.